근데 아이폰 유저들은 절대로 칼답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 이번에 해볼 말은 아이폰 쓰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차이점이 있어. 물론 제가 하는 말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진 않아라는 건 전제로 깔아두세요. 나 만약에 이 영상 만들었는데 댓글로 다 그런 거 아님이라 하는 사람은 진짜 다 차단할 거야. 이런 멍청한 소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차단할 거야. 아무튼 제가 살면서 어떤 계기로 소개팅 미팅 같은 거를 자주 했어요.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아이폰 쓰는 사람은 한번 이상 만난 적이 없어. 한번 이상 만남이 이어진 적도 없고 연락도 뒤지게 한대. 진짜 하루에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끝나고 다음날에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끝나고. 근데 기프티콘 하나 보내면 바로 아 고마워 초코파이야 이 지랄 하고 있고. 나는 좀 인정하기 싫지만 난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런 마인드로 일한대요. 과학자는 신념을 가지면 안 된대요. 언제나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해야 한대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내이 경험과 마인드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표본들을 모으지만 내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아이폰 쓰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랑은 물론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제가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많을수록 전 좋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아이폰 쓰는 사람이랑 관계가 유지되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이유가 있기도 하겠죠. 아이폰 유저들 커뮤니티에서 난 쪼꼬뽀랑 절뭐 관계가 안 이어져라고 말할 수도 있죠, 반대로. 근데 저는 확실히 아이폰 쓰는 사람이랑은 진짜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안 이어져요. 물론 이러다가도 잘 맞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것도 기억 안 나겠지만 아이폰 쓰는 사람은 확실히 조금 뭔가 달라. 아, 옛날에 이런 풍토가 있었어요. LG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에는 LG 폰 쓰는 사람은 뭐 루저, 찐따 이런 소리를 하고 아이폰 쓰는 사람은 뭐좀 멋진 사람, 뭐필 있는 사람, 패션을 아는 사람 이러한 의식, 인식이 진짜 있었어요. 휴대폰에 따라서. 그래서 나도 옛날에 연애할 때 옛날 연애 상대가 나한테 나는 초코보가 아이폰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관계인지 절대 알지 못했죠. 근데 뭐 대충 느낌은 알겠어요. 그때 나 LG 쓰고 있었거든. LG G6 쓰고 있었거든. 진짜 안 이뻐. 휴대폰 진짜 안 이쁘고 되게 투박해 보여. 그런 마음에 뭐 아이폰 쓰는 사람은 좀 트렌디해 보이고 좀 멋져 보이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묘한 의식의 풍토가 제가 말한 이론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알아요, 그거? 요즘 트렌드한 남자가 동사무소 직원 스타일이래. 뭐 체크무늬 남방 셔츠 입고. 아, 체크무늬 남방 셔츠는 너드 남도 있었을 때 있던 유행인데 이번에는 동사무소 스타일 유행도 체크무늬 남방 셔츠네. 아무튼 그 요즘 유행하는 동사무소 스타일 남자 이상형은 체크무늬 남방 셔츠를 입고 뭐 LG 폰, 갤럭시 폰 쓰고 뭐 길거리에 있는 꽃 이름도 알고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난또 의심되는 게 이거야. 도대체 남자의 스타일이랑 휴대폰 뭐 쓰는 게뭔 상관인데? 그냥 갤럭시 쓴 사람은 갤럭시가 편해서 계속 쓰는 걸 거고 아이폰 쓰는 사람은 이쁘기도 하고 뭐 계속 썼으니까 썼겠지. 근데 뭘 이걸 휴대폰 따라 스타일이 나눠지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해요. 흥분할 뻔했네.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 갤럭시 유저들은 카카오톡 그 유머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면 나오는 거. 그거 꾹 누르면은 그냥 이미지 저장돼요. 근데 아이폰 쓰는 사람은 그거 저장 못해서 글쓴이한테 뭐 댓글로 뭐 어떻게 보내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이폰을 안 써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댓글 중에서 다운받고 싶은데 글쓴이야 나좀 보내줘 이 글이 있더라고요. 갤럭시는 그냥 꾹 누르면 저장되는데 아이폰은 아마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폰 유저에게
아이폰 유저는 아니지. 아이폰 유저에게, 아 맞구나, 아이폰 유저에게 저는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소개글 같은 걸 쓸 때 아이폰 유저는 사양합니다 라고 진짜 사이코 같네. 그 꼭 옛날에 문 앞에 붙어둔 것 같아. 신문사절, 잡상인사절 이거 붙여놓은 것처럼 아이폰 유저 사양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제 프로필에는. 아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이폰 유저고 뭐고 그런 게 어딨어.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좋으면 좋아하는 거고 싫으면 싫어하는 건데. 근데 제 통계가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10명을 만났어요. 8명이 아이폰 유저야. 그 8명은 다 연락이 안 돼. 하지만 갤럭시 유저 있잖아요. 옛날에 만나도 지금까지 연락이 되고 지금까지 만나고 지금까지 그 서로의 호감에 대한 티키타카가 계속 이어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내가 이런 선입견과 통계를 가질 만한 일이 생겼을까요? 아이폰엔 뭐가 있길래 그렇게 될까요? 마냥 근거 없다고는 못할 거예요. 저는 이런 통계가 있고 저는 뭐 내 통계가 항상 내 모든 일의 기준이지. 그러니까 나는 아이폰 유저를 조금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제가 일하는 곳에서 와씨 저 새끼 진짜 개빡대가리다 라고 얼굴만 보고도 찐뽕해놓은 적 있었어요. 왜냐면 엄청 이뻤고 아이폰을 쓰고 있었어. 근데 딱 얼굴만 봐도 와 얘 좀 모자란데?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찐뽕해놓은 쟤 진짜 골빈 새끼다. 쟤 진짜 문제 있는 애다 라고 사진 본 1초 만에 판단했어. 아니나 다를까 사고치고 잠수 탔어.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 사람 외에는 이렇게 1초 만에 판단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그랬고 어김없이 내 통계는 또 맞았고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내 이 의식이 틀렸음을 증명할 표본이 하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우호적이고 나에게 호감이 있는 서로에게 인간으로서 존중을 할 수 있는 아이폰 유저를 만나고 싶다. 저는 그냥 그게 답니다. 이런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영원히 아이폰 유저를 기피할 것이고 내 인생에서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뭐 저만 편협한 인간이 되는 거지만 그냥 난 틀렸어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소통이 원활한 아이폰 유저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전까진 전 계속 아이폰 유저 아이폰 쓰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랑은 안 맞는 뭔가가 있다 이 생각이 영원히 들겠죠. 그리고 또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문제 없겠죠. 그들은 잘 만나겠죠.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왜 아이폰 쓰는 사람은 카톡을 하루에 3개, 4개밖에 안 하는 거야? 뭐 아이폰에 그 기능 있어요? 카톡 하루에 5개 하면 뭐 휴대폰이 터지는 그런 기능 있어요? 나 진짜 아이폰 쓰는 사람은 나랑 카톡을 하루에 4마디 이상 안 해. 근데 더 웃긴 건 4마디 이상 안 하는 관계를 두 달간 유지해. 그러다가 사라져. 이게 왜 그러냔 말이야. 5번 말하면 안 돼? 반대로 갤럭시 유저는 아 이거 진짜 심해요. 아이폰 유저랑 연락을 하잖아요. 칼답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8명의 아이폰 유저를 만났어요. 8명과 2주간 연락을 했다 쳐요. 단 한 번도 칼답을 하지 않아. 최소 10분. 모든 말 답장 최소 10분. 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아이폰 유저네 하면은 카톡 알람을 꺼야 아예. 그리고 나도 그냥 보란듯이 한 4시간 뒤에 답장하고 물어봐 놓고 자고 이런 식으로 복수 되게 소인배처럼 복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반대로 갤럭시 유저들은 제가 연락해본 갤럭시 유저들은 10명 중 2명 있는 갤럭시 유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읽어주던데 카톡? 바로바로 카톡 답장해주고 바로바로 일 없어지고 연락하면 잘 받아 갤럭시 유저들은. 근데 아이폰 유저들은 절대로 칼답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조금 아이폰 유전 이래, 갤럭시 유전은 이래 이런 식으로 편 나누듯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어떤 아이폰 쓰는 사람이 초코포시 한번 만나볼래요? 했을 때 에이 싫어 아이폰 으에 하면서 피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 이어가요. 똑같은 사람처럼 대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나는 그들을 똑같은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줘. 근데 그들은 나에게 그러지 않아. 그래서 생긴 적대심이라는 걸 알아주세요.